수능 만점 받으면 생기는 일 탑5. 입시덕 후. 수능 안 보는 사람도 주제 추천 알지? 내일이 수능입니다. 일단 응원 오지게 받고 시작할게요. 수험생 여러분 모두 화이팅. 수능날 우리는 국수 영탐 한국사에 사람에 따라서 제2외국어까지 최대 210문제나 풀어야 합니다. 이 많은 문제를 다 맞춘 사람은 수능 만점자라는 칭호를 얻게 되고 모두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죠. 그렇다면 수능 만점자가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제가 조미료 살짝 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후. 모두의 관심을 캡하고 싶은 사람은 꼭 수능 만점 받아야겠네요. 탑5. 전국 모든 사람들의 관심 받기. 나는 관종이라서 세상 존재하는 모든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싶다고요? 그럼 일단 수능 만점에 도전해봅시다. 수능 만점자가 되면 무지무지 유명한 신문사와 방송국에서 취재하러 온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SNS에 올해의 수능 만점자로 널리 퍼져서 언제든지 친구들에게 태그당할 수도 있죠. 본인 등판했다고 무수히 쏟아지는 따봉은 덤이겠어요. 아 근데 너무 과하면 짜증날 수도 있겠습니다. 운이 좋으면 문제적 남자, 1대100같이 뇌생미를 자랑하는 프로그램에서도 출연제의가 오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하는 소원 바로 이룰 수 있겠네요. 후.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수능 만점자는 명언을 남기죠. 탑4. 나만의 명언 남기기. 수능 만점자가 되면 언론에서 취재하러 온다고 앞에서 말했죠. 이때 간지 좔좔 흐르는 멘트 하나 날려주면 나만의 명언이 대대손손 수능 역사에 기록된답니다. 어떤 명언이 있었는지 잠깐 볼까요? HOT가 뭐죠? 40분 동안 문제를 풀고 남은 시간은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해줄까 고민했다. 아는 게 나와 운이 좋았다. 시험은 망칠 수 있지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엄마가 스마트폰 안 사줬어요. 멋있네요? 근데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 자체가 멋있는 게 아니라 수능 만점자가 이런 말을 해서 멋져 보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후. 수능 만점 받으면 일단 평생 자랑거리가 되죠. 탑3. 200만 년 썰 가능.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1월 1일이 되면 민증의 봉인이 풀릴 텐데요. 봉인이 풀리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많고 많은 술자리가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수능 만점 받은 썰을 풀어보세요. 대학 MT, 소개팅, 상견례, 환갑잔치, 심지어 천국에 가서도 이 썰을 풀면 남녀노소 좋아할 겁니다. 인싸되는 건 시간 문제겠네요. 또 대학 가면 많고 많은 술 게임을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바지 입은 사람 접어, 애인 있는 사람 접어 해서 손가락 다 접은 사람이 지는 손병호 게임을 했을 때 수능 하나라도 틀린 사람 접어 하면 최강자일 듯. 후. 무한으로 즐겨요. 대학 진사 갈비. 탑2. 대학 자유이용권 발급. 내가 한국에서 이루고 싶은 것이 있어서 반드시 가고 싶은 학교 학과가 있다고요? 그럼 일단 수능 만점을 받아봅시다. 하얀 천이랑 수능 만점만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데요. 대부분 대학의 정시에는 수능 100% 전형이 있기 때문이죠. 입결 최강 서울대를 예시로 들어볼까요? 서울대 정시는 가군을 통해서만 뽑는데 일반 전형 기준 한 개 학과를 뺀 모든 과가 수능 100%를 통해 뽑네요. 물론 우주 망고의 진리인 케바케 법칙에 따라 수능 만점 받고도 대학에 떨어질 수 있습니다. 2001학년도 수능은 역대급 물수능이라 만점자가 66명이나 됐습니다. 와 개많네요. 그중 58명이 서울대에 지원했는데 만점을 받고도 한 명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또 서울대 의대는 일단 수능 100%로 뽑긴 하지만 인적성 면접을 통해 결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점이라고 끝이 아니네요. 후. 수능 만점을 받으면 내 이름이 들어간 플래카드를 볼 수 있습니다. 탑1. 학교의 자랑. 집안의 자랑. 수능 만점을 받으면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의 자랑이 되죠. 학교 정문에 달린 플래카드에 내 이름 석자가 커다랗게 박제됩니다. 모든 선생님들과 친구들에게서 리스펙을 한 몸에 받기도 하겠네요. 또 집안의 커다란 자랑거리가 되죠. 명절날 어른들이 나를 보며 짓는 웃음과 두둑한 용돈은 패시브겠어요. 그러면서 나랑 사촌동생이랑 비교를 하게 되면 사촌동생은 고통 좀 받겠지만 나는 속으로 흐뭇하겠죠. 여담으로 착한 부류를 하게 될 수도 있는데요. 너무너무 기분 좋으신 부모님께서 친구분들에게 한턱 쏘신다면 나도 모르게 아빠 엄마 지갑 털이범이 되는 거죠. 부모님 만점 받아서 죄송합니다. 후. 지금까지 수능 만점 받으면 생기는 일들을 알아봤습니다. 생뚱맞았나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한 건 여러분이 수능 만점 받길 바라는 마음을 제 방식으로 풀어본 겁니다. 대망의 내일 만점 기적까진 아니더라도 최소한 본인 실력만큼은 꼭 발휘하고 오길 바라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저 입시덕후가 항상 여러분의 뒤에서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그럼 구독하시고 내일 수능 잘 봐요 여러분. 파이팅! 평소에 학교 생활하면서 진짜 궁금했던 주제나 입시덕후가 다뤄줬으면 하는 게 있었다면 댓글이나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세요. 제가 빅데이터와 팩트로 무장해 알려드립니다.